계속 몇 시험도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경기에 임하자고 했는데 감독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들 잘해줘서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승점 3점 따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고 어쨌든 이겨가지고 다음 경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돼가지고 좀 기쁘고요. 1, 2세트는 성진이가 진짜 잘 끌어줬는데 그 다음에 또 4, 5세트는 형이 좀 잘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네. 전에 경기 한 것들 보면은 좀 자신 없게 해서 좀 후회가 많이 남았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서 후회 없이 그냥 막 하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좀 그게 잘 통해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늘 훈련 때 준비했던 거고요. 늘 훈련 때 저 러셀이랑 철우 형이랑 일단 공을 제일 많이 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맞춰보고 성진이랑도 많이 맞춰보고 오늘은 러셀이 몸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쪽 러셀 쪽으로 좀 공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좀 이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은 진짜 그 경기감을 좀 찾기가 되게 힘든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냥 분위기를 좀 띄워가지고 다음 세트라든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. 저도 일단 그 저희가 처질 때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제일 강했고요. 오늘은 1, 2세트에 성진이가 잘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너무 잘생기고 아 저만큼 하고 싶, 저만큼 반만 하고 싶다. 너무 멋있더라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다들 밖에서 엄청 감탄했어. 잘생겼는데 배구도 잘하고 부럽다.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고 아쉬운 만큼 또 준비 잘 해가지고 내년 시즌에는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좀 더 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. 내년에 잘해서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또. 네. 일단 우리 카디전도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. 오늘처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재밌게 하다 보면은 잘 풀 거라 생각하고 플레이오프만 간다면은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카드전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웠어? 난 오늘 솔직히 긴장됐어. 긴장도 됐는데. 그래? 오 역시 재밌게 하자고 역시 해서. 스타야. 즐길 줄 아는구나 이런 경기를. 나도 못 즐기겠는데. 질문이 뭐였지? 질문이요? 아 다음 경기. 아 이제 진짜 정규리그는 한 경기 남았는데요.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모두 한 경기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모든 걸 다 쏟고 정말 후회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엔딩으로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